근데 한번 딱 떴다가 주저앉았단 말이야. 누군가의 음에 의해서. 근데 구설과 막 이런 거가 막 보여. 막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딛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막을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용기를 내서 나왔다 하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개판이냐? 아, 결혼 생활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위에. 천안정사에 도착했다. 도착 전 동화로 새언니가 있다는 걸 확인. 오늘도 그냥 카메라를 들이댈 생각이다. 바로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 왔어? 아유, 3시간 걸렸어. 3시간. 3시간? 아유, 뭐야? 야, 너 뭐야? 카메라 왜 켰어? 안 켰는데. 지랄 안 해도 주빨간불 켜있잖아. 여기 의자 여기. 앉으라고? 예. 네. 우리 아버지 별명이 빨간 고무장인 게 또 어떻게 알고? 덤벼! 와. 안 벗으셔도 돼요? 뭐 점사 보라고? 예. 네. 이래 이씨! 아우 새끼야! 에이 진짜. 네. 실화냐? 네, 덤비세요. 아. 국내 최초 부엌에서 보는 점사. 주시오. 바로 시작할게요. 1958년. 58년이면 한참 올라간 뒤? 네, 한참 올라가세요. 네. 3월 1일. 3월 1일은 3일절이네? 네, 3일절. 네. 음력입니다. 네네. 남자분. 재력은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편이네요. 근데 예. 지금 현재는 안 좋아. 어? 아. 묶여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탄한 하나. 예. 지금 현재 무언가에 제압돼 있고 안 좋다는 거지. 근데 왜? 내년 내후년에 뭔가 풀리는.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사주가 여자. 여자거든요. 일단 그걸 좀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여자도 지금 그러니까 모든 운이 잔뜩 움츠러져 있단 말이야. 뭐 재력도 그렇고 모든 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모든 운들이 잔뜩 움츠러져 있어. 뭔가 조심해야 되고 막 잔뜩 구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쫄려 있단 말이야. 근데 내년 내후년은 이게 피는 운이야.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년에 좀 여자에 대한 운도 그렇고 내년이 좀 이렇게 뚫고 나가는 운이거든. 그럼 지금까지 막혀 있었어요? 그렇지. 내년에 이렇게 좋은 운들이 들어오니까 뭐 이분은 모든 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운이야. 재운을 한다 아니면 초운이다 그럼 초운이겠고 초운이다 재운이다 그럼 만약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런 거지. 지금까지는 잔뜩 움츠리고 뭐 그랬다. 주위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눈이야.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자꾸 도와주고 붙여주고 막 그래. 초혼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분이. 이분이? 네. 그러면은 뭐 대박이지. 대박. 그게 내년이나 내후년이라고요? 네. 거의 내년일 가능성이 많아. 초혼이라면 거기다가 주변에서 도움을 도와주니까 계속 도와준다. 그러면은 뭐 더 다른 건 상상이지. 내가 봤을 때는 자녀는 좀 힘들 것 같고 자녀는 힘들 것 같아. 근데 욕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글쎄다. 자녀는 좀 자녀까지 욕심은 힘들 것 무리인 것 같고 상대 여자는 어느 정도 나이나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남자 것만 들어왔는데 사주가 좋지 좋을지 안 좋을지 만약에 상대 여자분이 있다면 맞추고 가는 게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성격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고 이 재력으로서는 이분이 탄탄해. 근데 한번 딱 떴다
하다가 주저앉았단 말이야. 누군가의 음해에 의해서. 근데 구설과 막 이런 거가 막 보여. 막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딛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나왔으니까 문제는 막을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용기를 내서 나왔다 하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개판이? 아, 결혼 생활이. 아니 그게 아니라 주위에. 주위요? 어 주위에 이렇게 사람보다는 뭐 애, 동물 애호가요? 개가 많냐 이렇게 개 뭘 개 키우냐? 이게 개가 많어. 아유씨 개가 사람이네. 사람이 개요? 뭘? 개판 네 맞고요. 관두. 아 이분 진짜 개판 맞아요. 개판이네. 개를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 원래 세 마리를 키웠어요. 아 개판이네. 개가 자식이고 개가 마누라고 그러네. 잘생겼네. 어. 청바지가 보이고. 어 청바지. 어 청바지에 흰 티. 그리고 막 뛰어댕겨. 아하. 그러면 건강은 어떨까? 존내 뭐. 아니 존내 뭐. 겁나 뭐 너보다 건강해 엄마. 건강 관리 잘하네. 마이크가 보이는데 왜 이렇게 책상 위에서 이렇게 업무 보는 것도 보이냐? 별걸 다 하는데? 걔 뭐 CEO냐? 뭐 구설이 그건가 보다. 구설 많이 나고 막 그랬대. 그리고 폭삭 주저앉아도 봤다네. 그래서 그러네. 돈은 많대. 돈 아까 물어봤잖아. 돈 많대 CEO. 반스 브라자가 왜 나와? 어? 반스 브라자 남자 반스 여자 브라자 반스 반스 브라자 나와서 반뜨 브라자 애기들 반뜨 브라 반뜨 남자 반뜨 왜? 반뜨 뭐 쌍방울이요? 뭐? 아 저 진짜 무서워서 못 보겠어. 연예인인데? 뭐요? CEO인데 연예인? 네. 2시에 데이트네? 응? 2시 낮 2시 주병진이네. 어? 반스는 낮, 어떻게 하셨어요? 낮 2시 아, 나왔잖아요 반스.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기분만 보고.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사전에 알려준 것처럼. 근데 내가 봤더니 여자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걸로 보인다. 여자를 누굴 만났냐에 따라서 여자의 힘이 주병진 씨의 마음 움직일 것 같아. 빤스. 그러니까 빤스를 저는. 빤스가 떴어. 빤스는 이거 그 조작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진짜 빤스가 떴다고 이씨 빤스가.